오늘은 고질적인 만성병과 성인질환을 잘 다스리는 민들레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는 예전부터 구황식물로 식용 및 약용으로 쓰여왔고, 어린 잎은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 김치를 담궈서 쓰기도 했습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인해 말기암 치료와 당뇨병에 적용되며, 엉겅퀴처럼 간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효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꽃과 잎을 보고 국내산과 외래종으로 구분할 수가 있지만 요즘은 변종이 자꾸 생겨서 흰 꽃이 다음에는 노랗게 변화하는 특이한 점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얀 꽃이 국내산으로 약성 차이가 5배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노랑 민들레도 약리학적으로 우수함이 밝혀져서 함께 약재로 쓰시면 됩니다. 보통 시중에서 건조된 국산 민들레 뿌리는 300g에 13,000원, 600g에 25,000원, 1kg에 4, 5만원 내외하고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외 유입과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며 뿌리로 봐서는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격이 비싼 이유는 약효가 일단 좋다는 것에 비롯되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이 없어 누구든 간편하게 몇 가지 바로 다려서 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민들레 뿌리 성미는 쓰면서 달고 성질은 차가운 편으로 포공형이라는 한약명을 씁니다. 뿌리에는 당뇨에 좋은 이눌린과 시력을 밝게 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온몸에 활력을 주는 사포닌과 세로틴, 타락세롤 등도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민들레 임상실험에서는 폐렴과 임파선염, 위염화농성 관절염 항암치료 등의 고루 좋은 치료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폐렴상구균과 뇌막염, 농농균 등의 7가지 살균작용이 매우 우수하고 염증성 질환을 잘 없애줍니다. 특히 민들레는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폐암과 후두암을 억제하고 간암과 위암에도 널리 적용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암 환자들이 민들레 뿌리로 암 치료에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를 근거로 해서 민들레 뿌리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한 결과에서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하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멜라닌 생성작용과 효소 활성을 크게 감소시켜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주름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민들레 뿌리는 이눌린 성분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아드레날린과 인슐린 생성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를 유발한 흰색 실험쥐 64마리를 시기에 첨가해서 50일간 사육하였는데 흰쥐의 장내 미생물의 유익한 효과로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민들레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연구자료에는 민들레 추출물을 경구 투여했을 때 세로토닌 성분이 뇌혈관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 뇌의 활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 파킨슨병, 스트레스 등의 치료와 조절을 위한 기능성 물질로 개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뿌리가 간에 좋은 이유는 실리마린 성분이 간과 대소장의 기능을 촉진해서 간경화와 지방간이 생기는 것을 잘 없애주기 때문에 간에 대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민들레를 규칙적으로 다려 먹으면 나빠졌던 간세포가 활성이 되고 원활하게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시력 영양제로 많은 각광을 받기도 했으며 위점막 보호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알코올이나 아스피린 등의 약물에 의한 위장 손상을 80에서 90%까지 억제해주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민들레는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잎과 뿌리는 가볍게 데쳐 무쳐 먹거나 김치 등의 각종 요리에 적극 응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건뿌리는 1회 2, 30g 정도를 물 1리터를 붓고 끓여 하루 2, 3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뿌리는 술에 담궈서 먹으면 자양강장제와 육체피로 등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담금주를 담그실 때는 뿌리를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며칠 정도 건조한 다음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병 사이즈에 맞게 적당히 잘라서 담그시면 되고 30도 이상 담금용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성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1년에서 2년 이상을 장기 숙성시켜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채취해온 약초들은 술을 많이 담그게 되는데 유리병과 술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술병은 작은 사이즈로 여러 종류의 술을 담그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민들레는 성질이 서늘한 편이어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냉증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몸에 부작용이 따르고 해로워질 수도 있으니 꼭 적정량에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간염과 황달 환자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뒤통수가 지끈거리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뿔이 한 줌 정도로 해서 오래 장복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